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항암하고 온지 이틀 됐어요. 어젯밤부터 입맛이 가출을 시작했고, 항암하고 이제 한 이틀차 되면 이렇게 얼굴에 열이 올라와서 촉촉한 패드를 이용해서 얼굴에 열을 식혀줍니다. 이거 붙이는 것도 너무 차갑습니다. 진짜 지금 입맛이 너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식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항암하고 나서 3일간 스테로이드를 먹어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스테로이드는 식후에 먹어야 돼서, 그래서 이때 제가 진짜 밥을 못 먹거든요, 아예.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캔소코치를 식사 대용으로 먹고 있거든요. 암 환자 영양식 중에서는 진짜 먹는 김이 진짜 수월해서 제가 캔소코치만 유일하게 마시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콩튜브의 콩가입니다. 오늘은 광고이지만 광고가 아닌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작년 5월쯤 종근당 건강 캔서코치에서 광고 제안이 왔었어요. 그때 캔서코치는 신제품이었고 암 환자 유튜버인 저에게 제안이 온 거죠. 광고 때문에 알게 된 캔서코치였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종근당 캔서코치는 타 제품에 비해서 목넘김이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정말 목넘김이 좋았어요. 제가 그동안 되게 많은 제품을 먹어봤었거든요. 항암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입맛이 달아나는 그 힘든 구간이 오면은 식사는커녕 물 마시는 것도 힘들 때가 있고, 저희 남편은 왜못 먹어? 억지로라도 좀 먹어봐 하는데, 억지로가 안 돼요, 진짜. 입맛이 가출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입안에 자갈이 가득 차있는 기분도 들고, 막 사포로 입안을 다 벗기고 싶을 정도로 이상한 기분도 나고, 그래서 음식이 정말 역하기도 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목넘기는 것도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저는 캔서코치가 왜 목넘김이 좋다 한 건지 마셔보고 알았어요. 그동안 먹었던 많은 제품들에 비해서 목넘김이 수월하고 부드러웠어요. 작년 6월달에 영상이 올라간 후에도 제품을 다 먹고도 제가 계속 구입해서 지금까지 먹고 있어요. 보시면 쿠팡에서 꾸준히 구매한 내역이에요. 안 믿으실까봐. 캡처해 왔어요. 유일하게 제가 꾸준히 섭취하는 암 환자 영양식인데 또 캔서코치에서 연락을 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찐으로 제가 계속 먹고 있어서 정말 이거는 광고지만 광고가 아닌 광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암협회 공동개발로 전문적인 암 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이에요. 오메가3 지방산, L-아르지닌 등암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가 있어요. 캔서코치는 그래서 식약처에서 고시한 암 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의 표준 제조 기준을 충족을 했어요. 이게 락토프리라서 또 유제품에 민감한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어요. 종근당 건강 캔서코치는 보통 간식 대용으로는 그냥 마시는 거는 가볍게 하나 정도는 적당했고, 식사 대용으로 드실 거면은 두, 세 개를 먹는 게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입맛 없을 때는, 진짜 한 끼도 못 먹을 때는, 캔서코치로 진짜 하루하루를 막 연명하면서 막 지냈는데, 보통 한끼 대용으로 두 개씩 먹고 있어요. 두개 정도 먹으면은 포만감이 커가지고, 저는 적당했었어요. 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반인 분들보다 많은 열량과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그냥 보통 두유나 우유를 먹게 되면 허기가 져요. 진심으로. 제가 겪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함량의 제품 영양소가 골고루 잡힌 제품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암 환자에게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총 26종의 단백질도
12g이나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엄마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셨는데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다 해서 저한테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영양식을 주문해 달라고 해서, 요즘에 프로틴 음료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배송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엄마가 맛이 너무 없다고 서치코치 주문해 달라고 해서, 아니 대체 서치코치는 어디서 나온 말인지 자꾸 서치코치를 주문해 달라 해서 제가 캔서코치로 다시 주문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프로틴 음료라고 나온 제품보다 캔서코치의 그 단백질 함량이 더 높더라고요. 아, 굳이 단백질 음료를 따로 먹지 않아도 캔서코치로도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으니 충분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암 환우는 아니지만 좀 몸이 좀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처럼 약하시거나 고함량의 영양소를 잘 채우고 싶으신 분들도 캔서코치 드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주변에 있는 암 환우분들이나 영양식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선물해 드리기도 했어요. 실제로 아는 이모가 암 환우가 되셔가지고 너무 못 드셔가지고 제가 캔서코치를 보내드렸거든요. 그 후로도 캔서코치 계속 다 드시고도 제 주문해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먹는 김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제일 잘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잘 먹어야지 암과 싸울 수 있는 체력이 되니까요. 근데 또 아무거나 먹을 순 없고 입맛이 집 나간 구간에는 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진수성찬 산해진미를 가져와도 그때는 정말 다 못 먹는 음식이 돼버리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입맛이. 충분한 영양 섭취는 암 치료에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견딜 수 있는 체력과 면역력을 기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잘 못 먹게 되면 체력이 감소하고 무기력함이 들고 힘이 없어서 진짜 잘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간식처럼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하고, 급하게 뭐 서울 갈 때나 아니면 뭐 빈속에 나갈 때 있으면 하나씩 갖고 나가서 차에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운동할 때 목마를 때도 먹기도 합니다. 대한암협회에서 공동 개발한 암환자 전문 영양식으로 다양한 영양소가 맞춤 설계돼 있어요. 제가 진짜 꾸준히 먹었던 거라서 진짜 이거는 리얼하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색깔도 이렇게 보면은 두유? 이렇게 두유 같은 색이에요, 색깔은. 진짜 부드러워요. 기존에 드시던 영양식이 먹기 힘들다 싶으시면은 캔서코치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캔서코치는 종근당 공강몰이나 네이버에 캔서코치 이렇게 검색하시면 구매할 수 있어요. 저도 먹고 저희 엄마도 먹고 제 지인들에게도 선물하는 캔서코치를 종근당 건강에서 구독자분들에게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캔서코치 기대평을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캔서코치를 드릴 건데,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진짜 이거 드시면 다른 거 못 드실 것 같아요. 진짜 오랫동안 항암하면서 애정하는 아이템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